네, 오늘 사실은 제목을 다른 것으로 정하려다가 오늘 성령님은 성부 또는 성자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헤매는 이유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해서 사실은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고 성령님의 역사보다 내가 앞서서 지금 현존하는 방언 같은 경우도 성령님 앞서서 우리가 나서다 보니까 지금의 방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게 되면 지금 하는 헛된 방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도 피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자살했을 것이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또 어떤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답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수원의 어떤 분처럼 수원의 그 성도님은 한국 교회 안에 헛된 방언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산 성도님이에요. 헛된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야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 딱 두 가지인데요. 헛된 방언 그리고 한 가지는 상대방을 있잖아요. 상대방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알아지는 거. 쳐다보면은 그 사람 상태가 알아진대. 예, 영적으로는 오독이죠. 오독. 전혀 있잖아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귀신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저는 이 축사 초기 때부터 어떤 분이 상담 전화 와가지고요. 저는 그때 축사도 많이 안 했는데 상담 전화가 왔는데 아 자기는 누굴 보면 그 사람 상태가 읽어진대.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제 안에 있잖아요. 그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남의 상태를 아는 것이 틀리다고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요. 제 안에서 분별을 주신 거예요. 분별을요. 남의 사정을 왜 알아요? 응? 남의 집에 숟가락이 10개 있는지 그걸 왜 아냐고. 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어? 시어머니랑 싸우는지 그걸 왜 아냐고. 어? 응?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아니, 그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아는 건 당연한 건데, 보자마자, 아, 문제 있네. 응? 아, 지금 저 가정에 문제가 있네. 응? 학생인데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네. 지금 물질적으로 힘드네? 그걸 왜 아냐고요? 그거를 그 사람을 보자마자 왜 아냐고요? 그걸 왜 아냐고. 근데 저는 이 사역 초기부터 있잖아요. 초기부터 저에게 영적 촉을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됐어요. 자, 그 깨닫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쇼츠 영상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쇼츠 영상으로. 그 2분, 3분 하면 안 들을까봐 그냥 응? 현대시대가 그냥 바쁜 시대니까 1분 안에 승부를 걸려고 올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응? 제대로 알라고. 아이고야, 왜 남의 상태를 그 귀신이 알려주는 정보를 왜 받냐고. 사람들은 그냥 뭐 응? 김집사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다가오는 음성만이 귀신의 음성인 줄 알아요. 어? 그렇게 남의 상태를 저절로 알게 하는 것도 음성이에요. 그것도 귀신의 역사라고요. 자기야, 성령님을 모르니 분별을 할 수가 없지. 이 땅에 지금 오리무중이지 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리무중. 어? 오리무중이지 뭐. 오리무중. 자. 오늘 성령님은 성부 또는 성자이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녀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이시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성녀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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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는 영혼들 가운데 부모가 예를 들어 두 분 중에 한 분을 안 믿어요. 그러면 우선은 먼저 믿는 이 부모가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쪽이라도 믿는다면 또는 교회에 발이라도 걸쳤었다면 그 한쪽 부모라도 저희 교회 설교를 아니 예배를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영적으로 굉장히 잡혀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약하게 잡히면 온라인 설교를 들어도 돼. 근데 제대로 잡히면요 저희 교회를 오셔야 돼요. 한 시간이면 두 시간이고 안 오시면 대부분이 자녀가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참 비참한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랬죠. 유튜브에 쇼츠 영상에. 저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전국에 많아요.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영의 교회예요. 영의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영의 설교가 선포가 되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반발을 일으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영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둘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건 뭐냐면은 사업 얘기. 예배 끝나고 나면 사업 얘기. 잘 먹었냐? 잘 잤냐? 취업 얘기, 성공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연봉이 얼마냐? 응? 어저께 뭐 먹었냐? 그동안 무슨 직업을 하고 살았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주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주로 그런 얘기 하면서, 혀로요, 십자가 얘기도 안 해. 좁은 길 얘기도 안 해요. 구원은 얘기도 안 해. 삼일체 얘기도 안 해요. 성령님의 인격적 구별성 얘기도 안 해요. 주로 그냥 세상 얘기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분은요, 우리 교회 와봤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요, 그전까지 다닌 교회의 이 설교의 이 메시지가요, 딱 틀에 박혀가지고, 이 흡수를 못해, 흡수.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가끔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만 해. 참 슬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곳에 3년, 4년, 5년, 6년 이사를 왔던 이사를 오지 않았던 3년에서 이렇게 6년 주기로 들어가는 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설교를 들을 귀가 있으니까. 자, 오늘 성녀님은 성부 또는 성자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묶었는데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녀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시다. 15장 우리 26절입니다.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네 아버지께로서 성부죠 성부 너희에게 나를 믿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뭐 돕는 자 또는 상담자 인도자 그런 뜻이 있죠. 자 누구를 보낼 건데 돕는 자를 보낼 거래요. 돕는 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예요. 이 26절에요. 26절에 내가 할 때 성자, 아버지께로서 할 때 성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내가 성자, 아버지, 또 중간에 아버지도 성부, 끝머리에 진리의 성령, 성령.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이 26절에요.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죠. 그렇죠?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란 얘기예요, 지금요. 네,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와 또 중간에 성부와 성령이 인격이 서로 구별되어진다. 인격이 다르시다. 고로 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카남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분별을 들어가면서 제가 안 게 보이냐면요. 오카남 목사님 설교를 제가 분별을 들어갔는데 이분께서 성령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로마서 8장을 해석하시는데 설교하실 때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카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오카른 목사님 칸 띄고 삼일체 하나님 치면요 설교가 없어. 왠지 알아요? 양태론으로 보고 있거든요. 양태론으로. 로마서 8장을 해석하시는데 양태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분 설교를 방대하게 듣지 못했지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돌아가셨지만.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1절이요. 2장 11절. 우리 진철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여기서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되겠죠. 자, 성부로 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인격이 다르거든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부의 속사정을 제일 잘 아신다. 그 뜻입니다. 고로 성부와 성령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신다. 결론은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시다,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우리 17절이요.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이랍니다.
예수님은 영이래요. 예수님은 영이다. 예수님은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여기서 이 주의 영은요, 성령입니다. 또 성령. 성령이 계신 곳에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이 앞에 나오는 주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는 영할 때 이 영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도 예수님이요. 주는 영할 때 이 영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니까요. 근데 주의 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적으로 서로 독립돼요. 성령은 서로 구별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성부죠? 성부의 성령. 성부의 성령이래요. 자, 여기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할 때 있잖아요. 이 주도 예수님이고 주님 자신이 영이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영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 할 때는요, 주의 영은 바로 주의 성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에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주의 영도 주의 예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뭘까요? 여기 아까 나왔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성령이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주의 영은요? 좀 이따가 이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차피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부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영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가 나오셔서 성자의 사역을 도우셨죠.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이 서로 구별됨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인격적으로 독립되십니다. 독립되셨다. 네, 이거를 이 삼위일체, 특히 이제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구별을 못하면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지금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힘들어요. 자유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두 번째. 예수의 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아마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슬리퍼 날라오거나 한 3분의 1이 예배 중에 나가거나 설교 중에요. 고성이 오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 될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호영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이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최근에 그 이제 제가 이제 연락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진철이 어머니가 이제 초당 옥수수를 판매한다 해서 이제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고구마를 판다 또 도와줄 거겠죠? 예를 들어 호영이 어머니가 고구마 재배를 하시는데 그걸 팔고 싶다. 제가 또 아는 사람한테 또 알리겠죠? 근데 이제 진철이 어머니가 그 초당 옥수수를 판매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뿌렸어요. 이렇게 판매를 한다. 몇 개? 한 박스? 얼마? 그리고 이제 진철이 번호를 남기고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라고. 네, 저희 교회 청년 번호로 연락을 하시거나 주문을 저에게 하시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진철한테 연락이 돼. 진철이한테 문자로 왔죠. 문자로 이 옥수수는 문제가 많은 옥수수니까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철이가 아침에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진철이가 내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여러분들 초당 옥수수는 절대로 삶으면 안 돼요. 초당 옥수수는 생으로 먹거나 껍질 한두 개를 까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2, 3분을 이렇게 돌리면 맛있어요. 씻긴 씻어야겠지? 예, 씻고 나서 씻을 때 이 껍질 한두 개를 남기고 씻고 나서 전자레인지 한 3분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벌벌 끓인 거야. 벌벌 끓이니까 뭐 옥수수가 뭐 여러분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철한테 그랬어요. 진철아 한 박스 더 보내라 해서 이제 공짜로 한 박스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진철이한테 그랬대요. 나팔수 목사님은 가장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제자랑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희 지방에서 제일 박식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아는 것도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이제 저희 지방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팔수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워낙 깐깐한 분인데 저는 염려하는 분이지만 지방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깐깐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길래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제가 뭐 얼마나 뭐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길래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자, 아무쪼록 한 박스가 더 갔는데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잘해서 드시기를. 자, 우리 계속 말씀 봅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지금 6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7절에 예수의 영이. 이게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되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거야. 재림을. 그럼 이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라고.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 7절을 딱 보면은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 입고로 예수의 영이란 답을 찾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6절의 성령님을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원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아니든 주의 영이 주님이 아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듯이 주의 영도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 두 번째 예수의 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16장 6절 7절만으로도 지금 6절 7절만으로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이 알 수 있겠죠? 더 찾지 않아도. 자, 이번에는 성령님은 성부 또는 성자이신가?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이시다. 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시다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시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 그리스도의 영은 또는 예수의 영, 그렇죠? 또는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시다를 보겠습니다. 성령이시다. 예,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9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여러분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랬죠? 예수의 영은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다. 다시요. 주의 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다. 그쵸? 그러니까, 구절을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있잖아요. 숲 밖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삼위일체가 보여요. 예수의 영은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다. 주의 영도 주님이 아니라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 풀어볼까요? 만일 믿는 로마교회 성도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로마교회 성도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은 성령이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9절에요. 9절에 아까 있잖아요. 아까 어디였죠? 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6절에는 성령이 나왔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나왔어요. 근데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같다 그랬죠? 근데 있잖아요.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정신을 있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면 내노라는 신학자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어. 9절을 잘 보면요. 초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끝머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다시 표기가 돼요. 여기서 오카르 목사님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요. 잘 보세요. 9절을 잖아요. 오카르 목사님 8장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특히 이 9절 같은 데서 이렇게 푹 빠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한마디로 성령께 속한 것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끄트머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표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만약 하나님 아버지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돼요. 그러면 성경은요, 완전히 기죽박죽 됩니다, 여러분들. 기죽박죽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고 예수의 영도 성령이고 주의 영도 성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왜 근데 있잖아요. 8자 구절에서 왜 함정에 빠지냐면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이렇게 있나니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문제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맨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가 같은 줄 알아. 그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못 착각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절을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이해되시죠? 근데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9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가 끄트머리에 물려있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오카르 목사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령께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 매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편에서 성령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성령님께 당신의 것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께 전달하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중계자예요. 중계자. 그런 뜻에서요. 그런 뜻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께 전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치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8장 전체가 다 뒤틀립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8장 1절부터 성령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령.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이니라. 성령이라고요? 2절에요. 성령의 법이 나와요. 자, 4절에요. 그 영을 성령이에요. 자, 5절에요. 영을 쫓는 자는 성령님을 쫓는 자는 자, 6절에요.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그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을 완전히 오합지졸로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8장 1절부터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다. 사론이 좀 길었네. 오늘 네 번째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성령님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연합된 하나이시다. 예, 네 번째 수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연합된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중간에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은 성부 안에 계신다. 안에 계셨다. 그를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성부나 또는 성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4장 11절입니다.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제가 성령께서 성부 안에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성부 안에 계신 거니까 그러면요. 11절 두 번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신 건 성부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니까 성령은 예수님 안에도 계시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이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다. 그럼 풀면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말해요. 주의 영도 주님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뭐 예수나 주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뜻이지만,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성부 안에도 계셨고 성자 안에도 계신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 안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 오늘 하나님의 영과 특히 예수의 영, 주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요 예수님 자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하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아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